7월 25일 오늘 판다물 카페 해외 선물방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두 번째 회원님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해욤님이라고 합니다. 해욤님. 자, 해욤님은요, 저희 카페의 주식 카페 회원인데, 자, 선물 옵션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동안에 주식카페만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요. 지금 뭐 자료 올리는 분들은 전업 투자자는 전부 다 없고요. 전부 다 주식만 하다가 해외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국내 선물 옵션이 전 재산 다 말아먹고 깡통을 찰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인식만 갖고 계셔서, 또 그게 또 사실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선물 옵션 오늘 투자를 해서 백전백승 하는 사람은 0.1%도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99.9%는 다 쫄딱 망하고 깡통만 차고 욕심만 부리다가 이 시장을 떠나는 곳이 바로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자, 왜 그렇게 깡통을 차고 떠날 수밖에 없는가? 이게 현실인데, 이 시장이 100만 원 갖고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하루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지식도 없이 욕심만 앞서서 하루에 그냥 왕창 벌겠다, 이런 뚱그름 잡는 생각을 갖고 이 시장에 들어왔던 분이 전부 다 깡통 차는 거죠. 야,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나, 하락이면 하락, 어차피 승률은 반반인데, 50대 50인데 50대 50인데 끝까지 거 10번 진입해가지고 두세 번 못 못 갔냐, 이런 마음으로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는 거죠. 어차피 확률은 엎어지나 매치나 2대 1인데 야, 그거 못 먹을 게 뭐 있겠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번 사람들이 많아야죠. 확률이 2대1인데 근데 왜 이 시장에서 99.9%가 다 쫄딱 망할까요? 자, 바로 지식이 없고 돈만 빨리 벌겠다고 하는 그런 탐욕이 드글드글 흐리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쫄딱 망하는 것이다. 자, 확률적으로 2대1 게임인데 정말 재수가 없지 않는 이상, 이건 뭐 로또 당첨 몇백만 분의 일도 아니고 2대1밖에 안 되는데 그거 돈 못 벌겠어? 라는 생각,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돈을 벌기 쉬운 2대1 확률밖에 없는 거, 반대 반 50대 50 이 확률밖에 없는 곳에 바로 여러분들이 지식만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실 그런 불안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자만이 이 시장에서 영원히 승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분은요, 여기 해욤의 해외 선물방인데 사회 환경에 좀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카페는 이 해욤님만 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든 뭐 다른 카페에다가 글을 쓰든 내가 운영하지 않는 다른 곳에 가서 댓글을 쓰든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잖아요. 자, 이왕이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내가 나만의 마이 카페, 마이 미니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 미니 카페, 이 판다물 안에서 자기만의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글을 쓰게 되면 제가 돈을 지불을 해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유튜브가 클릭당 1원 비용이 지불되고 있죠. 그
그런데 제가 사회 환원금으로 제가 금융시장에서 번 수익금 주식 카페를 하면서 들어오는 회비, 그 회비를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 비용으로 지금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해엄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한 일주일가량 방송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청취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직장이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야간조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거의 12시 다 돼서 지금 계속 뭐 일주일가량 11시 반 12시, 어느 때는 뭐 12시 넘어서 들어오시는데, 저희 카페가 제가 방송 리딩 시간이 오후 6시서부터 새벽 1시까지라서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방송을 듣고 있다가, 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그 짧은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첫날 모의 투자로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모의 투자를 해서 60달러를 벌었고요. 자, 60달러면은 뭐 대충 잡아도 뭐한 8, 9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어제는 145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매도 진입이 늦어서 체결이 안 돼서 많이는 못 벌었지만 조금씩 매일매일 욕심내지 않고 해보려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욕심내지 않고. 자, 내가 직장 생활, 내 여건에 맞춰서 그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해가지고 저녁 12시 넘어서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되는데 또 잠자야 될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1시간 정도를 눈을 부비고 들어오셔서 돈 버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듣고, 붉은 태양이 리딩을 하라는 대로 매도 매수만 하게 되면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전 투자를 하지 않고 모의 투자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감을 익힌 겁니다. 감을 익히고 난 다음에 이제 모의 투자를 한번, 매수 매도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첫째 날 60달러, 그 다음에 16달러, 145달러. 그래서 순이익이 약 16만 4,500원 정도가 났습니다. 자, 지금은 모의 투자지만 아마 일주일 정도 모의 투자를 더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붙게 되면 실전 투자를 아마 들어가게 되면 그게 바로 내 수익이 되는데, 자, 직장 생활 하면서 하루에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자, 이분이 매일 제 방송을 들어와서 15만 원, 20만 원만 번다라고 하면 한 달에 7,800만 원이 넘게 벌 텐데, 20만 원만 따져도.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분 월급이 지금 7,800만 원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 저녁 때 들어와서 잠시, 짧게는 30분, 자, 길게는 1시간,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배운 지식 갖고 16만 원의 수익이 난다는 건이 시장이 얼마나 큰 돈을 벌수 있는 곳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 새벽 12시 넘어가지고 들어와서 잠자야 될 시간에, 그 피곤한 시간에 들어오셔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 지식에다가 터득을 하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내 인생을 개척해 놓겠다, 이거 돈을 버는 거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사회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좋은 세상이다. 그 간접적인
투자자본에 대한 특혜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 역으로 여러분들은 세상만 원망하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저 동남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본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 이 동남아시아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팍팍 늘어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이 정말로 어려운가, 정말로 어려운가 여러분들은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선물 옵션 시장에서 진입해서 떼돈을 벌려고 들어왔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99.9%다.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은 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이라는 곳이 정말 상승이냐 하락이냐 2대 1 게임, 반반 50대 50 게임인데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깡통인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인가? 아니, 어떻게 2대 1 게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99% 넘는 사람들이 쫄딱 망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이 무너지고 지식이 없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올바른 지식이 있고 그 길을, 안내를 제가 붉은 태양,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해외 선물 리딩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곳 시장이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먹고 살 정도로 그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돈을 벌수 있는 이 기술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다지 정말로 99.9%가 쫄딱 망하는데 그 정도로 이 시장이 돈을 벌기 어려운 곳은 아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로 돈 벌기 쉬운 곳이 이곳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엄님이 지금 이틀째 모의 투자를 해서 저한테 한 일주일 정도만 더 모의 투자를 해보고 바로 실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제가 채팅창에 글을 남긴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발상의 전환을 하시고 노력하면 이 시장은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 곳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 그러신 분은 자, 아래 연락처로 무작정 전화 주시지 마시고요. 네이버 쪽지로 참여 의사를 자세히 적어서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서 방송 참여에 기회를 드립니다. 그냥 성의 없이 나도 돈좀 벌고 싶다, 나돈좀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쪽지 보내주시는 분은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절대 방송 참여를 시켜드리지 않습니다. 자, 첫 인상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저한테 네이버 쪽지로 연락을 먼저 주십시오. 방송 중에 무작정 전화하시는 것은 실례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러신 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금융시장에서 매일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